연수춘의원님 의정활동 2주년 특집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년, 정말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당선되고, 크게는 이제 국회의장 활동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 활동인데, 지역 활동에는 매주 내려가가지고 행사라든지 또이 간담회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좀 소통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또그 현장을 되도록 많이 가가지고, 그 현장을 봐야 또 내가 또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노력을 참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미진한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지만, 2년간 또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또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받았어요. 이제 중앙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당으로 보면은, 공천 파동이라든지, 최순실 파동으로 대통령이 유력 수인 역대 최초로 탄핵도 되고, 또그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저희 당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실망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지난 2년을 반성하고, 그 반성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해야 된다는 또 그런 교육을 받았고, 2년간은 힘없이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그 작동하는 데 보면은 모자람이 많았고, 결론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소통하고, 우리 지역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런 의지 없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과 국민을 위해서 대표적인 국회 법안이나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법안은 한 20가지 정도 된것 같아요. 노동 현안, 환경 현안, 이런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국회에서 보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국민들이 규제라든지 국회에서 규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이 또 불편, 안 그러면 국민들이 입장에 서서 놓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법안 손질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가지 정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우수 이런 상을 받았을 때는, 저는 그 상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왠지 깊이 좀 사실 없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상이 상당히 가치가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영광이고, 그런 상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다짐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아직까지는 이번에 이제 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시장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도인들하고 이런 그 협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 뒤에 뭐 질문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제 고민하게 되고, 결론이 나면은 우리 국민 시민의, 저 작은 범위로 우리 국민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또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나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중앙 정치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국회에서 활동을 나한테 주어진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장세용 민주당 시장님께서 되셨는데 네. 앞으로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협치를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해병대 그 순환구조 발대식에 가서 시장님을 이제 당선되고 참배했습니다. 참배했는데 축하한다는 말씀도 뭐 당연히 그 전에 드렸지만 전화상으로 드렸지만 또 협치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약속이고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 당연한 저한테 주어진 책무고 그 주로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당이 달리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단체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협치가 잘 안 돼가지고 아직은 그 지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우리 장세영 시장 당선된 걸 축하하고 우리 시민들이 선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당을 절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세워서는 절대로 그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협치해서 소통하고 협치하고 파업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 우려를 쉽게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서로가 노력해야죠. 노력하고 제가 먼저 노력해야죠. 제가 먼저 노력하고 우리 김대근 우리 시의장도 있지만서도 우리 시민들이 그 선택하는 그 의석수가 있으니까 의석수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는 그 포대 속에서 아주 10년만 바라보고 가면은 싸울 일은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 공약이라든지 무수히 많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주는 그러한 정신으로 갔을 때는 저는 충분히 그 극복이 되고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우리가 더 이상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의식하고 노력하고 시민들을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는 저는 충분히 어느 지역 내에는 우리가 더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구미시가 구미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공단 활성화죠. 이게 구미시가 그 항상 성장 일로에다가 이제 뭐 이탈 다른 환경도 많지만 지금에는 최저임금 어제 발표했잖아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대기업도 해외 투자가 너무 심하게 볼 정도로 해외 투자 급격하게 이루어지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삶의 질을 올린다 해가지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올리고 이게 다 이런 이제 환경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우리 오공단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은 오공단 조성 이전에 이미 여기 있는 기반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지금 우리 환경 속에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상당히 그 어렵다는 걸 느끼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공단 분양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럼 분양을 시키려고 그러면 정주의역은 KTX라든지 그죠? 학교, 뭐 문화 이런 부분을 시장이나 우리 국회의원이 지금 시의회하고 같이 소통해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 도비라든지 매칭을 잘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우리가 시민들이 기대에 도움할 수 있게끔 유치해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추세는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이것도 좀 우려사항이고 저는 이제 후반기에는 상임위원회를 산자로 옮깁니다. 환경에서. 거기서 꿈이 한 3,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좀 제가 더 살펴보고 이분들을 대변해낼 수 있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그 법안 상임위를 옮길 거거든요. 옮길 부분이고
지금 이건 같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인도 국회의원에 혼자여가지고 대표 부르면 좋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미 선출직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의회를 좀 부식시키고 결론적인 가면은 밤낮 없이 준비된 그러한 그 자료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했을 때, 아, 꿈에서 공장을 했을 때, 기업을 꿈을 이전했을 때, 이익이 서로가 와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도 심어주고, 그런 역할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지금 꿈이 시민들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꿈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그, 어제 활동 하는데, 우리 시민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실천도 많이 해 주시고, 저한테는 우리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 실천도, 따가운 실천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저한테 또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제가 노력할 겁니다. 좀 더 교육적으로 노력해서, 이 찾아오는 이제 도시로 성장 일부였던 도시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가 이제 이탈되는 또 이제 그 시민들이 빠져나가고 집값도 많이 폭락도 하고 이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꿈으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데 예산도 확보하는데 또 공간을 또 활성화시켜내는 앞으로 꿈이가 이제 탄소 섬유 그죠? 탄소 클러스터 지난번에 예산을 대폭 받았다시피 4차 그 산업적으로 이전하는데 변화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상임위원도 그래서 선택했고 또 귀도 많이 기울여가지고 그 소통하는 있어 시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그 제 역할이니까 제 역할에 제가 충실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할 겁니다. 하고 약속을 한 이상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하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앞으로 예. 2년 그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